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금은 연 4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 하락세에 연 나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강했는데 전달보다는 약화했다는 소식에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장기 금리의 상승세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는 4.65%에서 오늘은 4.5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9월 FOMC 의사록도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결과에도 10년물 금리 추가 하락,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19% 상승했고 S&P 500이 0.43% 상승해서 4,376입니다. 나스닥은 0.71% 상승 13,65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가장 많이 올라서 0.73% 3,537입니다. 지금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4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오늘은 테슬라만 0.2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2%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도 그동안에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초 108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 7월 중순에 293달러까지 연중 최고점을 찍었으면서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2.7배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달 만에 215달러 선까지 26% 이상 급락한 뒤에 아직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현재 263달러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매출이 조금 떨어졌고 미국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장 업그레이드 한다고 3분기 생산 인도량이 전 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또 잇따라 인하하면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도 주가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다음 주 18일 앞으로 주가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11일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라고 또 ETF가 하나 상장됐습니다. 이 상품은 AI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개발 서비스 이런 데다가 기술 투자 전반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중을 보면 AI 산업의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12%로 어제 나온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라는 ETF 중에 엔비디아가 12%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마존, 테슬라, 또 어도비, 이 42개 종목인데 대부분이 기술주 위주로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제 따로 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ETF 종목들이 계속 발굴돼서 쏟아져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이 중복되는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고 종목 번호가 466950입니다. 이렇게 남바까지 번호까지 있으니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주 전반에 투자를 원한다면 나스닥 100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여기에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애플을 비롯한 종목들 다 들어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들도 다 들어가 있죠. 나스닥 100 하나면 충분하겠지만 또 ETF는 또 이 자체가 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지만 아무리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 종목만 하기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섯 개 종목 전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투자를 생각한다면 빅테크주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동안도 말씀 많이 드렸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또 얼마 전에 나온 정말 좋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정도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 이 정도까지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또 업계의 양강 구도죠. 미래세 말고 또 삼성자산 운영도 미래세과 또 이렇게 또 승부를 겨눈다 해서 삼성 ETF 자산 운영이 있어요. 다음 달 상장을 목표로 이 글로벌 AI 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준비 중이에요. 삼성 자산 운용에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8월에 독자 브랜드 코덱스가 아닌 삼성은 코덱스죠. 코액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상품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를 내놨었습니다. 그러니 어제 새로 AI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술주 투자하는 ETF가 나왔길래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PPI 나왔어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달 기록한 0.7% 상승보다 둔화한 것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0.3% 상승은 웃돈 것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9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올라서 8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투자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CPI가 전달보다 0.3%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예상외로 3%에서 3.7%까지 아주 높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0.1%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장 초반 하락을 부추겼었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은 반등 계기로 작용을 해서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이 의사록에는 다수 참석자는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또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연준 당국자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연준 내에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날 발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는 향후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또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연준이 전했습니다. 다만 모든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한동안 제약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19명 중에서 12명이 1회 인상을, 7명이 동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4%까지 올랐습니다. 70%대에서 80%대로 이제는 94%까지 올랐습니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 국제 유가는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88% 하락한 배럴당 83.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틀간 하락을 했고 이틀간 하락률은 3.35%에 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가 원유 생산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 하마스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유가는 지난 10거래일 중에서 지금 7일간 하락했습니다. 공포지수 VIX 변동성 지수는 5.52% 많이 떨어졌습니다. 16.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